오늘은 가지를 심었는데, 제가 작년에는 봄배추 정식할 때, 봄배추 아주 심게 할 때 가지를 같이 심었었거든요. 근데 가지가 냉해를 받아가지고 처음 열매 맺힌 게 굉장히 늦어졌어요. 그래서 올해는 냉해를 안 받으려고 평균 온도, 최저 평균 온도가 10도 이상인 요즘, 이 정도면 냉해 피해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심었습니다. 대충 한 200주 이상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사실 저는 가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작년까지도 그냥 모종 사다 심어서 서비스로 계속 들을 용도로 키웠습니다. 올해는 처음으로 씨앗을 구매해서 키워보고 또 간격을 조금 넓게 해서 심어봤는데, 제가 모종을 잘 키운 건지도 모르겠고, 그리고 지금 포천이 심는 시기가 맞는 건지도 잘은 모릅니다. 제가 가지에 대해서 공부 안 해가지고. 그래도 일단 심었으니까 잘 자라길 바라면서, 이 가지가 잘 열리고, 또 많이, 얘네들은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계속 줄지어서 열리더라고요. 그래서 또 수확을 잘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 서비스 드릴 수 있도록 잘 키우겠습니다.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리고 선선하다 했는데 오후 4시가 넘어가서 흐려지네요. 그래서 저는 또 영양제랑 살충제를 한번 쫙 뿌리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가 잘 잡혔습니다. 중간에 여러 부분 빼고 많은 애들이 뿌리를 잘 잡고 잘 크고 있습니다. 확실히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니까 금방 이렇게 뿌리가 잡네요.